이런 십장생 진상. 지금 뭐라 했느냐? 나리가 심각하게 진중하시다고요. 너는 어느 객주 소속 박물장수냐? 이름과 나이를 대거라. 지어낸 이야기의 근원과 의미를 찾는 무모함으로 보아 지체 높은 양반님이 틀림없어 보이시는데. 왜 다가오느냐? 어찌 유부녀 장사치에게 지분 거리십니까? 하! 하! 지분? 가랑치도 않는 오해를 하는구나. 내 누군지 알고! 니신지는 모르겠으나 이 책의 저자와 하든 관계없는 소인의 신상을 따려 하시니 반했나? 오해할 수밖에요. 반해? 어머, 진실의 딱꾹질? 오해 아닌가 봐? 멍측해라. 아니, 연애 한번 안 해본 새님이 어디서 날이 길었고. 귀엽네. 아니, 오해다. 잠시만. 방금 나간 장사치가 어디로 갔는지 보았느냐? 오봉아! 이제 집으로 가실 거죠? 너는 요즘 밤에는 뭐라고 허구한 날 조는 것이냐? 장가 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좀 봐주세요. 혼이 난 것과 시도 때도 없이 조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? 상관을 모르시죠? 뭐냐? 그 불경스러운 눈... 또 가슴이 아프십니까? 어서 집으로 가자. 안정을 취해야겠다.